세게 보였죠? 띄어쓰기. 전띠. 아, 너무 보여주세요. 전띠. 보여주세요. 전띠. 자, 갈라쇼. 마흔. 뭐야? 마흔. 뭐야? 마흔. 뭐야? 아, 보너스. 멤버. 랜덤 보너스. 멤버 교체가 떴습니다. 이렇게 멤버 갑자기? 교체가 떴습니다. 이렇게 멤버 교체요? 그리고 몇몇 힌트 속에 바스의 랜덤 보너스가 저 안에 또 숨겨져 있어요. 띄어쓰기. 너무 좋지. 너무 좋아. 각 팀에 한 명씩 보낼 사람. 와. 이 멤버는 이 멤버는 필요 없다. 이 멤버는 필요 없다. 아, 그리고 왜 쳐다봐? 왜 쳐다봐? 아니, 아니, 쳐다본 거 아니죠? 쳐다보지 마. 아니,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더라, 눈이. 하나, 둘, 셋 하면 지목 갈게요. 아니 근데 이걸 보내면 자네가 아니 그러니까 그치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이거 바꾸면 아니 근데 바꿔서 어쨌든 이겨야지 저기서 먹을 거 아니야 그치 한 사람은 저기가 자기 팀이잖아 아니 꾸락꾸락지가 되네 이게 가는 순간 어쩔 수 없어 배신자가 되는 거야 배신자가 한번 기회를 주고 동현이를 보내자 우린 알잖아 아니 아니 나 동현이를 보내자 우린 알잖아 아니 아니 나 일단 잠깐만 잠깐만 근데 지금 이걸 못 외우니까 그리고 우리는 해서 보여주지 아니 아니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형님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형님이 좀 좋은 순위에 있어갖고 난 다 외웠어 지금 거짓말 우리 형밖에 다 외웠어 우리 형밖에 하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 세 번째 쪽 빨리 치워 빼빼빼 아니 가시기 싫어가지고 갑자기 나를 막 보내려고 갑자기 나 잘했는데 그런 눈치를 진짜 빠르셔 얘들아 내가 갈까? 나 보내도 돼 필요 없나요? 아니 근데 형이 가면은 좀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래도 데이트만 저희가도 더 할 거 없을 수도 있어 막상 가면은 아니 뺏었어 빨리 치워 치워 빨리. 왜냐면 사실 저희 팀은 누가 가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도겸 어? 도겸 왜 나야 나를 왜 보여 도겸 나오세요 하나 둘 셋 신동엽 선택 아니 뺏었어 빨리 치워 치워 빨리 아 이제 치워 가운데서 칩니다. 이게 100% 먹어, 100%. 어이,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이리와, 이리와, 잘했어. 나와 미래의 꿈을 약속했고, 첫째 줄. 나와 미래의 꿈을 약속했고. 나와 미래의 꿈을 약속했고. 나와 미래의 꿈을 대학에서 만나자고. 아, 가운데도 칩니다. 최고의 대학에서 만나자고. 최고의 대학에서 만나자고. 아, 진짜? 최고의 대학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대학이 갑자기 왜 나와요? 아니 갑자기 왜 나와요? 땡구야. 어? 최고의 선배다. 승관 씨, 승관 씨. 그리고 신동엽 씨도 여기서 최고의 대학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아니 진짜 취객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누구세요? 최고의 취객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누구세요? 최고의 대학에서 만나자고. 지사일 대학에서 만나자고. 지사일 저거 여기 죄송한데. 저거 놀토 녹화장이라서. 빨리 저거 안돼 빨리 저거 누구세요? 최고의 대학에서 만나자고. 네네. 자 여러분 전티 볼 거예요. 전티 봅니다. 전티. 갈라. 쇼! 도겸 씨도 보고 저쪽이랑 이렇게 가 잠깐 한번 예 보고 있어 지금 달라 달라 아 완전 담았네 자 승관 씨 협조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엽이 저한테 제대로 말해주고 계셔 저 봐 공부와의 전쟁을 시작했어 마지막 줄 맞네 그리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대학 두 번째 최고의 대학에서 손을 꽉 잡고 진짜 앞에는 형 나와 미래의 꿈 아까 저쪽 팀은 이거 아니었어요. 응? 거의 이거였어. 근데 틀렸을 때 미래와 그랬어. 아까 제가 잘못 적었어. 아 미래 A가 맞는 거죠? 미래 A 맞죠. 네. 미래의 꿈을 아니야. 약속했고 왔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진짜 모범생이 진짜였구나. 응. 신동엽 씨가 이쪽으로 자리 옮기고 아니야. 입을 쉰 적이 없어요. 공부와의 전쟁을 시작했어. 약간 느낌이 앞제비 같은 느낌. 앞제비. 들을 수 있어요. 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단 말이야. 다 들리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자. 터보의 Only 17. 듣자, 쓰자, 먹자, 읽자. 체크. 잘 들어봐요. 이거 보면서 봐. 보면서. 그녀와 나 그 약속 약속했지 비밀로 아니 그녀와 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거 가사 완벽한데? 오 짧게
깔끔. 신동엽 씨, 완성도 많이 올라갔습니까? 아, 세븐틴은 놀이터의 보석 같은 존재잖아요. 아, 그렇죠. 이 보석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자, 쿱스. 완성됐어요, 지금. 아, 완성됐어요. 100%. 야, 아, 완성됐어요. 100%. 야, 막 손을 잡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뒷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야, 뒷팀 곡은 저희가 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광 출발합니다. 야, 이거 진짜 동엽 신이 오셔서 근데 미래 와야 미래 와. 근데 의로는 안 들려요. 의로는 안 들려. 첫 줄 미래 와야. 미래 와도 들려. 와. 너와 맞아. 이제 속도전 저기 와. 빨리 한. 근데 너와 미래 와는 너무 좀 끔찍하지 않아? 너와 미래 와는 진짜 말이 아니야. 아무리 90년대라도 해운대 와 난 그녀와 난 해운대 와 같은데. 그러면 우리 서로는 아니 서로 아니 서로다 서로 서로 아니면 우리야 어디 아 형 여기가 우리야 우리는 아니야 아빠 우리는 있어 우리 매일 밤 통화를 했어 우리 미래와 이건 그러면 우리는 아니 아니야 저게 맞아 저기 맞아 나 잘 잘 온 거 같은데 잘한다니까 식사하고 가시오 식사 저기는 못 먹어요 못 먹을 거 같은데 먹으면 못 먹어 저기는 자 키와 승광의 대결 디테일 싸움, 디테일 싸움! 디테일 싸움, 디테일 싸움 진짜! 나 저기서 활개치는 거 같아. 나 성공했어라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성공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성공일 순 없어.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건데, 17살에. 속이가 다짐이라서 선포했어. 얘기하라고요? 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너와 미래의 꿈을... 성포 같은 거 나와줘야지 90년대 그 어려운 문제 느낌 나지 않아? 나는 기억을 해봐. 나는 아니, 기억해봐. 아, 내가 기억해봐. 기억해, 있어, 기억 있어. 기억을 해봐. 아니,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게... 시작했어 성포했어 전쟁을 선포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게요. 전쟁을 선포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게 사실 더 맞긴 하지. 그럼 우리 선포로 갈까? 선포로 바꿔. 선포로 바꿔. 일단 이대로 가. 이대로 갑시다. 자, 바꿨다고 후회하지 말고 이대로 가. 일단 이걸로 가. 이대로 가. 고. 스톱. 이대로 가요. 자, 정리됐습니다. 자, 세븐틴 단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단체 인사. 하나, 둘, 셋. 세븐틴이다. 이거 클론 아니야? 클론? 자, 민규 단체 인사.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 뭐야 전혀. 반박자가 느린데 뭐가 한 명이 느려 반박자가. 시작. 세븐틴. 야, 이걸 앞으로 뻗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옆인데. 귀엽다. 한 명을 먼저 출발시켜, 인사해. 한 명을 먼저 출발시켜. 결과! 가정의 날 특집 세븐틴 도레미. 도레미 세븐틴의 맞대결. 지금 분위기는 거의 다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자, 과연! 비슷하구나, 그러면. 좀 바꿨어요. 마지막에 바꿨어요. 진짜? 김동현 씨가 이끌었던 바스인데. 자, 분위기는 많이 잡혔어요. 분위기 많이 잡혔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잡혔어. 누가 먹고 누가 못 먹냐. 자, 마지막 최종! 마지막 최종! 시작했어가 맞나 보다. 마지막에 바꿔서.